안녕하세요. 재료요가의 조혜인입니다.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낙상사고가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죠. 특별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체중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골밀도를 많이 높여주고 근육량을 높여서 뱃살도 쏙 빠지게 하는 그런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생수병이 있으면 물이 조금 들어있는 생수병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넓게 1.5배의 보폭으로 벌리고 섭니다. 양팔 수평이 되고 자 먼저 오른팔을 들어서 위로 쭉 뻗어보세요. 몸을 풀어주고 합니다. 내려오고 반대쪽 손끝을 천정을 향해서 쭉 늘려주면 옆구리가 늘어나죠. 바로 하셨다가 한 번씩 반복합니다. 돌아오고 반대쪽으로 네 돌아오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반대쪽 발등을 짚어보려고 발등 또는 발목을 짚고 위쪽을 바라보고 올라오고 자 허벅지 안쪽과 다리 뒤쪽에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10번 합니다. 하나 둘 숙여지는 만큼 무리하지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놓고 자, 두 번째 동작은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한쪽 다리를 들어주면서 한 발로 서고 양팔 벌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을 쫙, 아홉, 열. 내려놓고. 자, 집에 이런 생수병이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면 맨손으로 먼저 동작을 익혀보세요. 두 다리 살짝 어깨 넓이가 되도록 내려놓고,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병뚜껑을 꽉 쥐어보세요. 악력의 힘으로.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어서 한 발로 섭니다. 2초 정도 버티고 내려놓고 또 한 번 올렸다가 내려놓고 자 이번에는 옆으로 벌리면서 팔 수평이 되도록 내리고 집중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해보세요.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내려놓고 자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게 다섯 세트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하나 중심을 잘 잡고 둘 셋 넷 다섯 자 한쪽 발로 서기 때문에 반대쪽 지지하고 있는 발 쪽이 굉장히 힘이 생길 거예요. 이제 반대쪽으로 하나 몸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배에 힘을 주세요. 둘 셋 넷 집중합니다. 다섯 네, 잘하셨어요. 굉장히 이 무게가 있죠. 이 무게는 너무 무겁다 하면 물을 조금 빼고 해보세요.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가 되고 주먹 쥐어서 양팔을 머리로 만세합니다. 힙을 뒤로 쭉 빼면서 이때 팔꿈치도 구부렸다가
자, 견갑골을 꽉 조이는 느낌으로 아주 무거운 역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꽉 조였다가 쭉 올려주는 거예요. 10번. 견갑골 조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체를 너무 숙이지 않습니다. 여섯, 허벅지의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두 다리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주고 팔을 만세하면서 가슴을 활짝 열면서 최대한 팔 뒤로 갈 수 있는 만큼 이제 한 발을 뒤로 보내봅니다. 내렸다가 반대쪽도 가슴을 활짝 열면서 살짝 45도로 가슴을 들어주세요. 돌아오고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오른손을 허리를 짚어보고 왼팔은 위로 들어 올립니다. 오른손 허리 짚은 손 다리를 쭉 뻗어서 팔을 다리 바깥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10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릴 수 있는 만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팔을 바꿔주고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랭크입니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양손으로 먼저 팔꿈치를 잡아보세요. 자, 그 간격만큼 삼각형을 만들어서 깍지를 낍니다.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무릎도 펴고 이 팔을 살짝 움직이면서 내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오도록 딱 위치를 잡아주고, 자, 지금 제 허리 뒤쪽 이렇게 꺾이지 않게 배 힘주면서 등 뒤쪽을 평평하게 밀어주세요. 힙은 낮추고 무릎도 쭉 펴주고, 자, 시선은 살짝 앞쪽 바라보면서 이 상태로 1분간 유지합니다. 자, 팔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바닥을 쭉 밀어주고 배에 힘을 줘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전신의 골밀도를 높여주면서, 자, 팔도 강해지고 힙과 허벅지, 코어 근육까지 강화됩니다. 자, 이 동작을 30초부터 시작해서 1분 정도까지 늘려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몸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버텼다가 자, 1분이 완성되면 그대로 자리에 내려와서 팔을 쭉 뻗고 등 뒤쪽을 늘려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 한 세트부터 시작을 하셔서 잘하시면 두 세트까지 늘려보세요. 이 동작을 꾸준히 반복할수록 이 코어의 힘도 생기고 허벅지 근육도 강화되고 뱃살도 쏙 빠지고 골다공증도 예방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